intersection of sets입니다. 셋들의 intersection. intersection은 교차로를 얘기하는 거예요. 교차로. 그러니까 inter는 서로 마주하는 것, 마주치는 것, 서로 뭐 악수한다 이런 것들이 inter라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section은 부분이죠. section 1, section 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영역, 영역이나 지역이나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 섹션이 되고, 인터는 서로 교차하는 것, 악수하는 것, 마주치는 것, 이것이 다 인터입니다. 그럼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셋들의 서로 마주하는 것, 서로 공통되는 것, 서로 교차하는 것, 서로 공유하는 것, 이런 말이에요. 한국어로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교집합이라고 하죠. 어떤 의미 표현은 이렇게 A intersection B 되는 거죠. 자, set A와 set B의 intersection은 어떤 의미냐니까 X가 있는 거예요. 이 X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수직바를 쓰기로 하고 이렇게 콜론을 적어주기도 하고, 콜론을 적어서 X를 먼저 얘기하고 이 X는 어떤 X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이렇게 수직바를 적기도 합니다. 이렇게. 어떤 방식이든 무난합니다. 그런데 이 X가 있는데 이 X는 뭐예요? 멤버란 말이에요. 멤버. 이 인터섹션 된 멤버들인데 어떤 멤버들이냐니까 이것은 A의 멤버이고 그리고 또한 B의 멤버이다 하는 말이죠. 이 멤버란 표현이죠. 그죠? B에도 속하는 멤버이고 A에도 속하는 멤버. 그래서 예를 들어서 A, B, C가 있고 B, D, F의 인터섹션은 서로 공통되는 게 뭐냐는 거죠. 그건 B잖아요. 그죠? Since, 왜냐하면 B is the only element. B는 유일한 element입니다. 어디에서? In both sets. 두 세트 안에서. 이런 말이에요. 그죠? Since B is the only element in both sets. 그죠? 자, 그럼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인터섹션은 뭘까요? 서로 공통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. 왜냐니까 A, B, C가 다 보스 세트, 두 세트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죠. 그리고 어떤 경우 A, B와 C, D가 인터섹션이 없는 경우도 있죠. 서로 공통되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앞에는 A, B가 있고 뒤에는 C, D가 있죠. 공통되는 게 없을 때는 이렇게 empty set 표현을 하게 됩니다.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파란 부분. 서로 공통되는 것.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. 그죠? 이걸 인터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.